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저 베트남의 그 먹방대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베트남에 가게 되었는데 지금 가기 이틀 전이거든요? 거기서 라면을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면으로 제가 야무지게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딱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깨물짜장 깨부시러 가보겠습니다. 안에서 봐요. 자, 여러분, 저희는 중화가정 안에 들어왔고요. 라면에 관한 도전 먹방이면 전모라면도 있지만은 이 괴물짜장은 솔직히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저번에 여기 괴물짜장 최고 기록으로 58초를 만들었거든요. 오늘은 58초를 깨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걸로. 자, 그러면 비벼볼게요. 와, 이 괴물짜장 진짜 맛있긴 한데. 야,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냐? 저번에 58초였다며? 그렇게 비슷하게 걸리지 않았나? 내가 맞추면 니한테 만 원 줌. 1분. 1분? 그래, 58초에서 1분 2초? 오케이, 내 입에 넣으면 시작해줘. 아, 저희는 결제하고 그냥 따로 도전하는 거라서 여러분, 저희가 누를게요, 그냥. 준비, 시작. 나이스. 와, 너 58초 만에 어떻게 먹었냐, 근데? 예전보다 니 못 먹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15kg 정도 쪘거든요. 살이 찌니까 좀 덜 먹게 되긴 해. 밥 좀 비벼 먹겠습니다. 이게 짜조였나, 이름이? 안 돼? 오, 이거 맛있다. 아, 짜조 그거다, 베트남 음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 생각했는데 베트남 가면 짜조는 꼭 먹어보려고요. 맛있어 보여. 야, 니 그러면은 나 혼자 앞에서 열심히 먹고 있을 때 베트남 시민분들 앞에서 이제 카메라 혼자 들고.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괜찮아. 근데 여기서 늘면 먹는 양은 줄었는데 왜 살이 쪘을까? 이거 움직이질 않으니까. 아, 맞네. 아. 자, 여러분,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어제는 괴물짜장을 먹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용산에 있는 라면 81번 옥, 여기에 전보라면도 있다고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촬영은 미리 허락 맡았습니다, 전화로. 사장님, 저 전보라면으로 바로 하나 해주세요. 사장님, 저 유부초밥 두 개랑 교자만두도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콜라도 두 개만요. 자, 여러분, 전보라면 나왔거든요. 아, 근데 제가 어제 찍은 영상을 돌아보는데 약간 보시는 분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정도로 약간 개걸스럽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시간 안에 다 먹는 걸로, 많이 먹기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1, 2분 정도 식힐 시간 주신대요. 그래서 살짝만 덜어놓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만두는 미리 먹어도 되죠? 괜찮습니다. 저 사장님 바로 누르고 시작할게요. 네. 네. 여러분 바로 시작해요. 에피타이저 너무 좋았다. 시작. 아, 계란 맛있다. 거기서는 도대체 어떤 라면이 나올까? 한국식이라 했으니까 신라면 나올라나? 사장님 이거 후추인가요? 후추? 옆에는 고춧가루예요? 이거 넣으면 어떤가요 혹시? 이런 가지 맛이 난다고 시침이거든요. 맵지는 않아요. 야, 시침이 먹으면 시침이 못 되나? 차슈. 아, 이 집 차슈 맛집이네. 이거 도전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데 이게 실패하시는 이유가 국물 때문이거든요. 이거 하나 더 먹어라. 안 먹어. 다 만두 안 좋아. 아니? 만두가 얼마나 맛있는데. 성공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렸다. 한 두세 번 더 뜨면은 다 먹겠다. 천천히 먹어야지. 여러분 자만 시킬게요. 더워가지고 땀 너무 많이 흘린다. 됐다. 이게 한 10분 정도 지났나? 11분 30초. 뜨거워. 다 먹었다. 이거 먹으면 끝. 큰일 났다. 배고프다. 아 진짜 식사하는 도전 먹방이었다.
다 먹습니다. 사장님 이거 다 먹은 거 맞나요? 이러면은? 네. 네. 아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해갖고 어제는 개불자장 오늘은 전보라면 했는데 제가 연습을 좀 더 하다 가고 싶지만 당장 내일 베트남으로 가니까 라체면 안 된다 짐 싸야 된다 그래서 베트남 가서 잘 도전하고 오겠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 도전 먹방 하면서 하는 이유가 나중에 해외 대회에 나가서 뭐 수상을 한다 아, 입상을 한다 그거였는데 덕분에 한 발짝 나갔네요 자 그러면 건강 항상 잘 챙기면서 맛있는 먹방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베트남이다 아 맞다 여러분 저희 3일 가거든요 3일 동안 강수 확률이 90%더라고요 아, 화창한 날씨 한번 못 보고 가는 건 좀 서러울 것 같다